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그림 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우선 그림을 좀 구경하세요.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맞춰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럭들, 그죠? 짐을 쌌어요, 박스에다가. 택시로 어딜 갔어요? 하고 집에 왔어요. 이건 어떤 말일까요? 맞춰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대충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릴게요.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갔어요. 네, 이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했다. 제가 오늘 한게 아니라서 데이트를 정확히 불렀어요. 땡땡 장소에서 땡땡땡 장소로 이사를 했다. 제가 이건 시크릿이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했는지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건 공개할 수 없어서 땡땡은 전에 살던 곳 땡땡땡이 세번 있는 거는 우리가 이상한 곳을 뜻하는 거예요. 알았죠? 땡땡땡 장소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는 동안 동생이랑 나는 다른 집에서 놀았다. 아이 땡땡 에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놀았다. 이사일 동안은 갈 시간이 되어서 짐이 오기 전에 땡땡땡에 먼저 갔어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나 저예요. 아빠는 이사랑 그거 이삿짐 같이 가야 돼서 나는 새 집을 구경했어요. 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김밥 먹었어요. 새 집, 엄청 좋아요. 지금 여기가 새 집이에요. 랄랄랄랄라. 제가 옛날에 찍는 것보다 달라서 여기가 제새 집입니다. 하고 짐이 들어오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점심을 미리 먹고 미리 먹고 짐이 들어올 때쯤에 전이 땡땡땡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7시까지 있었어요. 6시였나? 6시까지 있었어요. 아니 6시 30분. 6시 6시 30분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럭 왔죠? 인사했음 옮길 트럭. 짐을 쌌습니다. 미리 우리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 집에 구경 후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하고 전새 집이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고 한국 친구들이 더 많아요, 여기가. 옛날에 맨날 인도 친구랑 놀았는데 여기서 인도 친구랑 안 놀게 돼요. 인도 친구가 없어. 아직 못 사귀어서 인도 친구를 이사를 했다. 땡땡 장소에서 땡땡땡 장소에서로 이사를 했다.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를 하는 동안 땡땡이 있는 제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갈 시간이 돼서 땡땡땡 장소에 우리가 먼저 갔어요. 새집도 구경하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새집을 구경하고 맛있는 김밥을 점심으로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친구네 아빠가 와서 우리를 데려갔어요. 제 친구네 집으로요. 하고 짐이 오면 먼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먼저 점심은 먹었어요. 그다음에 짐이 들어올 때는 제 친구네 집에 가서 놀았어요. 6시까지 놀았어요. 저는 새 집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 네. OX 퀴즈! 두 번이나 읽어드렸으니까 OX 퀴즈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OX 퀴즈 나갑니다. 와! 1단계 시작합니다. 네, 엄마가 오셨어요. 1단계 알려드릴게요. 난새 집으로 이사했다. 아주 쉬운 문제죠?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 두 번째, 2단계. 난 먼저 가서 새 집을 구경했다. 이건 2단계니까 20초를 드릴게요. 3단계는 30초를 드리고. 정답은 O였어요. 이제 3단계에 들어간다. 난 친구 집에서 땡시에서 분까지 놀았다. 엑스트라 시간 좀 드릴게요. 40초 늘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알려줄게요. 3단계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친구 집에서 6시 30분까지 놀았다. 어려웠죠? 헛. 여기 방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부터 했습니다. 제 방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유튜브 찍는 방이 제 방이거든요. 네, 방이 하나밖에 못 그렸어요. 엔터리 모델.
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을 써봤는데요. 네, 제가 땡땡 장소에서 땡땡땡 땡 장소로 이사했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니, 얘기 써볼게요. 안녕!